죄를 범했을 때라도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잘못을 했을 때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잘못했을 때 권위와 자존심과 체면을 버리고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을 보면 아름답습니다. 패배를 인정한 그 사람을 하나님도 진정 용기 있는 자로 받아들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인 줄 알면서도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할 수 없이 그 사실을 인정할 때조차도 그것이 내 허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허물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변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 사실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는 죄인인 우리 스스로 죄를 책임지라는 말이 아니라 죄를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책임은 하나님이 져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죄 안에서 가장 시급하며 본질적인 문제는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공부하고 사업하는 것은 그 다음 얘기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죄로부터 자유해지는 일입니다. 회개하십시오. 돌이켜서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모든 근심과 걱정에서 해방되는 자유함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죄를 범했을 때라도 기다리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돌이켜 돌아와 회개하는 믿음에 대해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에스겔 18장 21절 찬송가 258장 272장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방의 우상을 섬기며 자신의 유익에 따라 살던 이스라엘을 향해 그 모든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것은 가장 무겁고 가증한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즉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났던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우리를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면 다시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라도 잘못된 길을 갈 때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달았다면 즉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길을 만드시고 손을 잡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죄인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 가운데서 슬퍼하지 말고 즉시 일어나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혹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에서 벗어나 있다면 즉시 돌이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의지하며 언제나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주님, 혹시라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즉시 돌이키게 하시고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